땡칠의 고개를 넘어 드디어 태백산의 핫플레이스 주먹군락지로 진입한다. 여기는 완전 딴 세상. 하얗다 못해 광채의 눈이 멀지경. 안 내려가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다. 안 내려가고 싶다. 여기 있고 싶다. 아만 그 마음 백배 만배 동감하제. 어서 제대로 좀 보자. 짜자자잔,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의 설경을 자랑하는 태백산 주목 군락지 잣대. 눈 닿는 곳마다 신의 걸작이 갈려있다. 야, 저 앞에서 이 순간 인간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사진 찍기. 근데 포토 세례 받는 것은 따로 있으니 유독 멋들어지게 뻗은 한 나무. 웬만한 연예인 부럽지 않은 인기다. 이것이 뭐고? 누가 말 좀 해봐라. 이때 막 등장한 아저씨가 나무를 가리킨다. 귀가 쫑긋한 6번 카메라 아저씨에게 접근한다. 여기 지금 무슨 나무라고요? 여기 주목 아닙니까? 주목. 주목이요? 주목. 주목이 무슨 나무예요? 살아 천년 죽어 청년 한다는 나무가 바로 이거잖아요. 아, 저 나무가 살아서 천년 죽어도 천년. 죽어도 천년? 네, 살아 천년 죽어 천년. 그래서 주목인가요? 그렇지. 죽어도 그만큼 야, 나무가 탄탄하기 때문에 안 썩는다는 게라. 아, 안 썩는다고? 10년 동안 보존하다가. 올라오며 내내 주목주목 했는데 요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말씀. 이곳에만 3천여 그루가 있단다. 여기서 잠깐 주목의 재정리. 고산지대에 주로 서식하는 키 큰 침엽수로 굵은 가지와 줄기가 붉은 빛을 띈다. 그렇구만. 알고 보니까 더 멋지네. 죽어서도 꼿꼿이 선 채 천년 세월의 풍상을 견딘다는 주목. 강인한 생명력은 올겨울에도 천년의 꽃을 피운다. 오랜 세월 자연이 빚은 주목군락의 설경은 최고의 사진 명당. 여기저기 사진 찍게 여념없으니 등반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졌나 보다.